이 사진은 저희 구들연구소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이 아주 참 뜻입니다. 나무를 한 일목 정도만 이어도 아랫목 정도는 찜질방 수준으로 따숩게 되는데 그 열기가 참 오래 가는 것입니다. 왜 오래 가냐 하면은 그한 장의 구들장 위에 진흙만 미장한 것이 아니라 그한 장의 구들장 밑에는 이렇게 많은 구들장을 병렬로 쌓아가지고 밑에서 아궁에서 불을 지피면 위로 오르면서 이 틈새로 불이 붙습니다. 그래서 틈새로 열기가 화열이 올라와가지고 옆으로 강제적으로 방 옆으로 퍼지기도 하고 또 위에 많은 그 추결이 아궁 상단에가 가장 고열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로 추결하는 것이지 그 중간 정도 들어가가는 추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일단 오른 열기는 그 구두장 밑에 바짝 붙어가지고 연돌해서 나가는 것이지 이 아궁이 주위에 열기가 오르는 부분에는 이 구두장을 눕히든지 세우든지 하여튼 불이 잘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많은 추결 기능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. 그래서 아까 사진과 똑같은 기능이지만은 이렇게 열기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추결을 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함실 아궁이 상단에다가 병렬로 씌우면은 아무리 오래 떼더라도 끓음이 설사 속에 붙는다 하더라도 또 불탄재가 붙는다 하더라도 다음날 불을 떼면은 그 열기가 오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열기가 위로도 추기를 하지만은 이 옆으로 강제적으로 옆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궁의 하열이 아랫목에서부터 넓게 펴가지고 윗목으로 들어가야 방이 전체가 고루 따숩게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